남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드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편집을 할 때 파이널 컷에서 부메랑 효과를 넣어가지고 편집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메랑 효과는 그 드론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오래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능이 글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은 이제 촬영은 드론에 있는 걸로 촬영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찍고 가지고 와가지고 편집할 때 부메랑 효과를 넣는 게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영상 스타일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원하면 부메랑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버리면은 부메랑 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기계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촬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찍고 편집할 때 여러가지 효과를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은 여러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메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드론 영상에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 영상 뭐 짐벌을 들고 찍었다든지 뭐 삼각대로 놓고 찍은 영상에도 움직임만 있으면 어떤 영상에도 어차피 뭐 편집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널 컷에서 부메랑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 클립에 스피드 램프를 걸어 가지고 느렸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고 요게 더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약간 스케일을 확대하는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은 영상이 움직이면서 빨라지면서 영상이 같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속도감도 보여주고 공간감도 같이 전달할 수 있어 가지고 매우 효과적인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영상 클립을 일단 편집할 수 있는 영상 클립 하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원본 영상 색감은 그냥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씬에4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해 왔고요. 보정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색보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드론이든 어떤 영상이든 촬영을 할 때 특히 부메랑 효과를 주려고 하면은 영상이 어느 정도 확대가 조금 되어 주는 게 좋거든요. 적재적소에 이 확대를 하려고 하면 영상을 1080p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확대를 했을 때 영상이 깨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빅 에어에 있는 2.7K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4K든 뭐 2.7K든 1080p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야만 화면을 확대했을 때 깨지는 경우가 없이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에서 여기 타입에 보시면 핏이 있고 필이 있고 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넌으로 잡게 되면은 지금 제가 2.7K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1080p보다 화면이 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있고 확대를 해도 1080p 편집 기준으로 확대를 해도 어느 정도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질의 저하 없이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촬영을 할 때 1080p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입에서 이거를 none으로 해도 되고 뭐 어차피 저희가 확대할 거기 때문에 필로 잡아놓고 해도 되고 뭐 핏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스피드 램프를 걸어야 돼 가지고 특정 구간에서 원하는 구간에서 Shift B를 눌러 가지고 잘라줘요. 그리고 끝부분 정도 가가지고 또 Shift B를 눌러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이건 뭐 꼭 8배속 아니어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8배속 정도 해가지고 천천히 가다가 빨리 움직였다가 또 천천히 가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드 램프를 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은 뭐 100%로 해도 되고 이게 촬영이 지금 60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편집은 24프레임이거든요. 40%까지 슬로우를 걸 수가 있는데 40% 너무 느리니까 한 60% 정도 끝부분도 원하는 만큼 한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특정 구간에서 빨리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느려지는 스무스하게 부메랑 효과처럼 시네마틱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을 넣어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아무리 부드럽게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높은 곳에서 촬영할 때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어떤 조작의 실수, 약간의 실수 때문에 드론이 조금씩 이렇게 완전히 100% 부드럽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딱딱 끊기는 느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터에서 스테빌리제이션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너시어 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너시어 캠은 이렇게 패닝을 할 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요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무딩은 뭐 이렇게 낮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되는데 크게 하면은 약간 손떨림 방지를 넣기 위해서 화각이 약간 날아간다. 끝부분이. 그리고 영상에 조금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이제 맞춰주면은 이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뭐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부메랑 효과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줘가지고 약간 확대됐다가 또 빠져나올 때는 약간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다시 키프레임을 준 다음에 영상을 조금만 확대해 줍니다. 요걸 이제 4K로 촬영을 해가지고 1080p로 찍을 때에는 딱 두 배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2.7K라는 약간 애매한 사이즈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하게 요렇게 그냥 확대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본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조금씩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빠져나올 때는 이제 스케일이 줄어들면서 줌 아웃 되는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작업이 완성이 됐어요.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클립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옮기면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리버스 클립을 줘가지고 쫙 돌아서 갔다가 다시 쫙 돌아서 빠져나오는 요런 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에 스피드 램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리버스 클립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옵션 G를 눌러서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리버스 클립을 걸어주면 이제는 영상이 쫙 확대가 조금씩 확대가 되면서 스피드 램프가 걸려 가지고 특정 구간에서 빨리 이렇게 확 돌았다가 움직였다가 또 특정 구간에서 다시 부메랑 효과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드론으로 특히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드론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드론으로 뭐 이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행지에 가보면.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촬영은 잘 하는데 편집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편집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좋은 영상이지만 최종 결과물이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중요하지만 편집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이런 부메랑 효과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편집을 해주면은 굉장히 시네마틱하고 파워풀한 이런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